익혀놓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밥 반찬 해서 드시면 많이 드실 수 있어서 좋죠. 요거 저 쇠고기예요. 쇠고기에다가 마늘을 조금 넣고요. 네. 파 흰 부분 이렇게 다져서 좀 넣고요. 여기 간장, 맛간장 조금 넣고요. 설탕도 넣어요? 네, 참기름. 참기름, 오케이. 선 선생님 왜 딱꾹질 하십니까? 몸 저 드셨어요. 요새 나이 먹으니까 이상하게 뭐가 많이 들어가면요. 여기 목이 늙었는지 주름이 가는지 딱딱해요. 자, 후추. 소금. 소금이요? 소금. 네. 조금만. 여기다가 저는 지금 뭐 잡채할 때는 이 목이버섯 있죠? 네네네. 요거를 곱게 풀려서 채를 쳤어요, 이렇게. 채를 좀 치고요. 여기다가. 자, 요거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 채를 좀 쳤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불고기 양념. 네네, 맞아요. 불고기 양념에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거를 여기다 놓고요. 끝부분을 좀 잘라주세요. 네. 조금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반 정도 이렇게 잘라서 오이 소백이 할 때처럼 이렇게 갈라요. 아, 가운데를요? 네. 이렇게 가를 살짝 째세요. 예, 예. 안 그러면 안 들어가니까 이게 아, 그 날거라서. 네, 여기다 소백이처럼 이렇게 맞죠. 이건 진짜 정성이네. 파프리카 치킨의 맛에 대한 여운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죠? 굉장히 강렬한데 지금 저 오이 안에다가 고기를 넣어주시는 것도 아주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강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네. 보여지도록 네. 이렇게만 넣어주는 거죠. 참. 그런 다음에 양파 하나를요. 네. 요즘 저런 챗머리를 고치지도 못해요. 너무 더워서 그러죠. 아,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파를 좀 썰어 놓으신 네네. 다음에요. 자, 밑에다가 양파를 좀 양파 깔아요. 네, 양파를 이제 맛을 내는 거죠. 이렇게 놓고 고기, 여기 밑에 고기를요. 오이에 많이 넣지 말고 밑에다 깔아요. 이렇게. 이거는 정말 좀 권해드려요. 흔히 만들고 진짜 두고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다시 양파를 조금 넣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오이 이렇게 얹죠.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제 양푼에다 그 육수만 해서 넣으면 돼요. 다른 거 하나도 할 거 없고. 자, 요거 집간장이에요. 우리 그냥 청장이라고 하는 집간장이요. 네. 집에서 담아놓은 간장이죠. 요거를 하나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넣지 말고 물만 좀 주세요. 물이요? 네. 다가 후추 살짝 이렇게. 네. 스톱하세요? 네. 물을 여기다 부어주는 거죠. 야, 난 이거 한 번도 이런 요리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오이는 생으로 그냥 잘 먹어요. 아, 그럼 네, 네. 근데 이렇게 익혀놓으면 밑반찬처럼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오이가 수분이 많아서 왜 피부 관리에도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또 쓰였던 기록이 있다면서요. 네, 참 저기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미안수라고 해서요. 아름다울 미자에 얼굴 안자. 그러니까 얼굴을 아름답게 해주는 물이다 해가지고 지금의 화장품처럼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계속 사용해 왔었대요. 근데 그런 것들의 재료가 뭐냐면 박이라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길게 자란 수세미 있잖아요. 수세미라든지 아니면 석창포, 당귀 같은 약재들을 많이 활용했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효과가 좋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이였대요. 그래서 지금도 오이를 가지고 얼굴 팩을 많이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다 됐어요. 네. 계란을 지금 여기다 넣었거든요. 계란을? 네. 아까 풀어놓은 거를 잣가루 조금 뿌릴게요. 잣가루. 네. 야, 이거 예술입니다. 진짜 고급스럽다. 네. 잣가루 뿌리면 희한하게 그쵸. 고급스러워. 예. 떡갈비 위에도 잣가루 뿌리면 고급스럽고. 여기다 받쳐서. 진짜 궁금하다. 자, 하나씩 오이소백이처럼 하나씩.